당신은 나이 안 먹는구나. 오빠는 머리도 빠지는데 이제. 공영아, 잘 지냈어? 아이들 아빠로 살면서 처음으로 애들만 두고 혼자 여행 다녀왔어. 이거는 당신 선물. 꼭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오빠만 갔다 왔다. 오빠 잘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묻고 싶죠, 그죠? 잘한다고 네.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아휴. 아, 일찍 시작하네요,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엄마들 일어나는 것만 눈에 익숙하다가 그쵸? 아빠 일어나는 걸 좀처럼 볼 수 없었는데. 아침 준비를 하나 아빠는. 이분은 아마도 아빠 전업 주부시겠죠, 그죠? 예. 미역인가요? 미역국 끓이네요. 많이 해보신 솜씨예요. 안 그쵸? 해본 사람들은 저 한 봉다리 다 넣어요. 그렇죠. 20인분 그냥 넣죠.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이성일입니다. 능숙하신 것 같아요. 오래 하신 것 같아. 네. 아우 네. 계란 깨는 거 봐요. 아주 뭐. 계란 믹서에 갈아? 굳이? 저거 뭐 하는 거죠? 어? 저 봉지에 왜 넣죠? 비닐봉지에? 뭐야 이게? 저런 요리를 본 적이 없는데? 저거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계란찜! 아, 저렇게 계란찜을 하나? 아, 새로운 요리법인데요? 저만의 생활의 노하우죠. 그래서 비닐에다가 하면 더 빨리 조리가 되는구나 라고 다른 비법은 없고 조금 빨리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물을 끓이면서 불리고서 나중에는 뱃속에서 불게끔 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뱃속에서 불게끔? 오늘 진짜 제대로 살림꾼이 오셨는데 이것도 뚜껑 덮어서 아주 그 기름 안 튀게 그러니까, 잘하고 계세요. 밥 먹어. 응. 아, 아이들아 일어나라. 잘 잤어? 응. 아유 너무 다정다감하신 아빠시네요. 별일 없었고? 응. 몰라. 밥 먹고? 아직 안 됐어. 봐. 오우 귀여워. 밥 먹어야지 빨리. 아이고. 아우 잘 먹네. 맛있어. 아주 귀엽네 아들이. 아 막내군요. 막내네. 막내 먹는 게 제일 좋아. 오. 이란성 쌍둥이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귀여워. 12살 되면 요즘 한 10살부터 사춘기 온다던데. 아, 그럼요. 눈물이야, 눈물. 오, 팩트야, 팩트. 오, 첫째, 쌍둥이 오빠. 아우, 잘하시네. 앙앙앙앙해가고. 손으로? 아, 형아 먹는 거 보고 배워봐. 국 좀 맛있지 않니? 맛있지 않니? 눈물이야, 눈물. 수연 입맛이 정확해. 하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형이 제일 맛있어. 물에다가 미역국만? 그런 미역국. 그래도 맛있었어요. 아빠가 직접 해준 거니까. 아유 착하다. 아유 이쁘네. 아, 얘 잘 먹네. 원샷이야. 아 우리 막둥이 어? 멋있다. 이야 완전 해장하는데. 야 수학은 한 문제 틀린 거야? 니네반에서 사회. 니네반에서 너가 좀 잘한 편이겠네. 잘한 편이겠네. 아니야?
얘네는 잘하는 엄청 많던데. 두개 틀렸는데 시험 안 아유. 두개 틀려면? 두개 틀렸는데 시험 아, 망했어. 완전 어이없었어. 야, 두개 틀리면 망하면 수현이는 너 망했니? 수현이는 뭐야? 괜찮아, 수현아. 괜찮아. 그래서 엄마는 없네요. 엄마가 아직 안 일어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막내 우리 재현이가 13개월 때 아이 엄마가 먼저 떠났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9년 전 남편과 아이 셋을 남기고 먼저 떠난 아내. 아빠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금요일이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 집이 인천인데 이제 차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로 해갖고 잘못된 거죠. 아우 어떡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우리 왕인의 수현이 재현이 이렇게 컸네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아빠 혼자 아이 키우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프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겨내야 했던 시간. 그렇게 9년 동안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온 아빠다. 아버지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얘들아 가자. 가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맡기고 뛰어다닐 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 또 밥 차려줄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이네요. 어? 판매왕이야. 뭐 하시는 분이시죠? 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들 찾아다니시는군요. 네. 이게 일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죽어라고 열심히 했겠어요, 죽기 살기. 그러니까요. 애들 키우려고. 아,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누구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아유, 판매왕 좋다. 차 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시면서 이제. 아이고. 방어 시간이 없어. 세상에.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는 건데, 진짜.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걸까요? 애들 또 체크하시나? 아빠. 재현이 생각나갖고 점심은 뭐 먹었는지 궁금해서 아빠 밥 이러면서도 아이들을 엄청 챙깁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안 춥거든. 그러니까 그 조끼 안 입고 가도 되고 자크 좀 닦고 다녀. 끊어.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아이들하고 전화해서 잠도 쫓고 그러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애들 방학했어요? 방학했죠. 애들 방학하면 네. 좀 편하지 않아요? 나는 애들 방학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 점심 어디서 먹어. 아, 그렇지. 애들 방학하면 애들 점심 문제예요, 진짜. 아버지는 일을 가야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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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간식 지금 이 시간에 딱 출출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 간식 좀 사왔습니다. 어머, 센스쟁이. 그냥 판매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써야 되네요. 남자 혼자 쉽지가 않거든. 우리도 솔직히 맞벌이 하면서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 그렇지, 여자들도 그렇죠. 힘들지, 엄마들이. 맞아, 맞아. 남편이 있어도 힘들지. 그렇죠, 힘들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나는 애들을 좀 잘 만난 것 같아. 이번에 우리 왕현이 한 두세 문제 틀리고 전 과목에서. 애가 스스로 하려고 하더라고. 아빠 안 닮았네. 아빠 안 닮았대. 아버님 아까 뭐 성적 얘기할 때 그냥 뭐 듣는 둥 만 듣는 둥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엄청 자랑하시네. 그러게.
잡채를 만들어 볼까. 오늘 저녁 메뉴가 잡채라고요? 하고. 오. 아빠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잡채? 아빠가 잡채 하면은 맛있지. 아유, 잡채 먹고 싶다 그랬어 재현이가. 잡채가 명절 때 하는 건데 그렇게 저녁 식사로 뚝딱 해먹기 쉽지 않거든요. 뭐 애들 과자도 틈틈이 사시네요, 아유. 그죠? 제가 잡채를 좀 하려고 재료를 좀 샀는데 끓는물에 데쳐가지고 찢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넣고 볶고 소금 넣고 볶고 깍깍깍 볶아갖고 이렇게 넣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설탕 넣고 씩 하면 돼요. 말이 쉽지 뭐 그게. 아 진짜요? 난 그렇게 하는데. 아유 재료 손질하려봐 그것만 시간 엄청 걸리지. 저거 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 저거보단 조금 넣어야 돼. 왜냐하면 어. 모든 기름이 합쳐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넣고 해야 돼 잡채는. 근데 좀 해요 음식을. 아 그래요? 아유 그럼. 네. 아 그랬어. 아빠 거의 8시 넘었어. 얼른 할게. 금방 해. 정말 퇴근 후에는 완전 주부 모드네. 오 잘하시는데. 색깔부터 아주 그냥 예술이지 않냐? 나 먹어볼래. 딱 보니까 인생 잡채 같지 않냐? 야 맛있겠다. 맛있지? 응. 너 먹으면 딱딱해. 나 면만 주고 딱딱해. 응. 잘 산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헤매기고. 근데 면이 안 익었어. 근데 면이 안 익었어. 태연아. 빨리 먹어. 참 잘 챙겨요. 기가 막히지? 첫 번째, 고추장 두 번째.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와, 막둥이 잘 먹는다. 아우, 저 간장 더 들어갔어야 돼. 잡채 색깔 봐. 아, 흐려. 흐렸네, 그죠? 네, 보여요. 아, 우리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몰라. 나는 이런 음식 갖다가 넣고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아유. 아. 야, 맛있겠다. 근데 살림꾼이시네. 진짜. 그럼요. 근데 남자 혼자 사는데도 애들이랑 사는데 되게 깔끔해. 김숙 씨네 집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은 지저분해요. 우리 집은 진짜 쓰레기만 집이야. 기준점, 방향, 거리. 아우 힘들겠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5, 6시간 빼놓고는 저러고 살 거 아니에요. 1인 2역을 다 해야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아유. 어머, 이거 꼬마죠? 뭐? 어디? 여기? 저것 좀 갖고 올래? 어머, 옷 수선 돼? 아우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냐? 어머 저 꼼꼼하게 잘하신 거 봐요. 저 잘하는 거 봐. 아 근데 색깔이 흰색이라 저 어떡하면 좋아 그래. 차라리 검정색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조금씩 조금씩 어설프긴 해도 저렇게 아우. 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태연아 아빠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광현아 아빠 갔다 올게. 재현아 아빠 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밤에? 그러니까. 아빠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술도 한잔 하세요, 친구들이랑. 사장님, 대리분 오셨어요? 아, 밤에. 아, 또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시는구나. 아이들 교육비가 지금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이 초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려고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진짜 눈물 난다. 아우, 세상에. 아우, 이거 너무 아우.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 왜냐면 새벽 6시 반이라서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추운 겨울에는 더 힘들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그게 또 돈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권총력사
아, 이분도 아마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삶이 얼마나 고단해 저래서. 아유, 그 애들 셋이. 내일 아침에 6시쯤 나와가지고 당직을 달려. 저도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면 한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고 6시 되면 6시, 6시 반에는 일어나요. 그럼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저희 뭐 가장의 인생 아닐까요? 왜 이게 애들들이 안 하네?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근데 꼭 알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한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잖아요. 애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느끼겠지, 자기가 또 아빠가. 가출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가출이라기보다는 하루에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엄마 역할까지 밤낮없이 일만 했던 이 아빠. 가출 할만하다. 정말 우리 아버님 리스펙. 완전 리스펙합니다. 진짜야 리스펙. 와. 아빠는 지금 보니까 힘든 건 뭐냐고 물어보면 네. 아빠는 없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첫째, 아빠 언제 힘들어 보여요? 데리 나갈 때 힘들어. 데리 나갈 때. 데리 나갈 때 힘들어 보여요? 네. 예. 본인도 아유 이거 나 너무 힘들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언제 쉬고 싶어요? 야, 이럴 때 나 진짜 하루만 쉬고 싶다. 저는 매일 쉬고 싶어요. 그래. 매일. 매일. 맞아. 이 말이 정답이네요. 이 말이 맞아. 그냥 생각 바꿔갖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네.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옆에서 쉬게 잡아야지 쉬지. 네. 그냥 무대 보러 그냥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 쉬어봐도 되겠죠? 저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 이성일입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대리운전 하시는구나. 애들 키우려고.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이들... 뭐가 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한 건가요? 병원에 갔어?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애들을 두고 죽으면 안 되거든. 사랑하는 왕현, 수현, 재현아, 안녕? 잘 잤니? 지난 몇 년간의 아빠의 생활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려 홀로 너희들을 뒤로 한 채 여행을 떠나게 됐어. 너희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빠가 준비했으니 아빠 없는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래. 너희들 아빠 없어도 잘 지내줄 수 있지? 아빠 잘 다녀올게. 아유, 근데 아버지가 가출 날인데도 네. 걱정스럽지. 그러니까 애들 잘 자고 있는지 보고. 아유.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냥 나가. 발걸음이 나가. 사실 가볍진 않죠. 얼마 만에 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거죠? 네. 예. 떠나신 거 재밌게 놀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엄마들 가출할 때는 막 야호 이러면서 나 이가 기본적으로 8개씩 모이면서 가시거든요. 아, 이번엔 그게 아니네. 수현이가 먼저 일어났네요. 수현이 약간 착실하니. 깜짝 놀랐어. 너 머리가 왜 그래? 링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쟤 눈도 못 떴네.
어휴, 뭐 이렇게 많이 쓰고 가셨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일단은 알려줘야겠다, 깨워야겠다. 모르니까. 어, 재현이네. 아, 재현이가 일어났어, 재현이가. 보자, 우리 재현이. 눈도 못 떴어요. 어떻게 됐나? 다 일어났어요. 왕현이, 재현이 다 일어났습니다. 당황스럽고 완전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미션 뭐야? 뭐가 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한 건가요? 네, 체험활동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 저만 혼자 놀면은 좀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무슨 또 게임 법칙도 남겨놓고 있었나요? 아버님이 무슨 놀이처럼 하고 떠나셨네. 그러시네. 뭘까요? 신나게 놀기. 우와! 이야! 미션이! 놀이공원에서! 아, 뭐 숙제하기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별로였지만 그래도 재밌겠다. 사춘기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 잘해. 가축이네, 가축. 오늘 아침에 귀가 하자마자 밥 먹어? 아니죠, 미션 아니죠, 저거? 네, 아닙니다. 그렇지, 재현이가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문? 문 열어봐. 문 열어주세요. 누구지? 누구 왔어? 누구시죠? 아이들끼리 가는 게 다소 불안해갖고 잘 아는 지인 대학 학교 다니는 학생 있거든요. 그 언니와 그 누나와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고. 그럼 준비해볼까? 놀이공원 갈 준비? 어우. 아유,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혼자 있다고 혼자 세수할 혼자 때까지 키운 거 아니야. 아유, 저거 못할 때가 제일 힘들죠. 네. 재현이는 손을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여보세요? 아빠! 너희들 밥은 먹었니? 아, 전화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 받아야지. 이게 일반 가출이랑 달라서. 그렇죠. 아, 받아야 돼요. 아빠, 안심하고 여행하고 와도 되지? 아빠, 그런데 언제 와? 화요일에 와야 돼. 아, 화요일 날은 왜? 돈 줘. 좋다. 알겠어. 용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 저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잘 지내고 있어. 정필아. 왔어? 고생했다, 야. 아, 고생은 뭐. 차 안 밀렸어? 차는 안 밀렸는데.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 어머! 이야, 잘하셨습니다. 스키장. 스키 잘 타세요? 아니, 스키장도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예요. 이야, 저런 스키장 가서 스키 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어디 스키장 가신 거예요? 강촌 갔습니다. 아, 강촌? 네. 17만 원 결제해야겠네요. 17만 원이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왼쪽 발에 힘 주면 왼쪽으로 이렇게 커브 틀 수 있고 몸을 그래. 뒤꿈치 쪽에 힘을 주면 이게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해. 브레이크 작용. 아버님 보드를 좀 타시나 본데? 해보면 감 잡을 거야. 넌 또... 친구분은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이죠? 네, 친구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자. 또 뭐 보드 실력 네.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러게. 발을 놓고 아이고, 이거 뭐예요? 아이고, 빠졌네. 이거 안 들어가? 힘을 너무 주셨네.
어? 다 했으면 좀 와서 좀 도와줄래? 아니, 일어날 수가 없어, 좀 불편한데. 다 취급으로 처음이라는데. 저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무섭고 힘든데요. 일어나자마자 출발하니까. 그럼. 어, 얼마나 무서운데. 한 번 더 떠나.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야, 너 쓰... 야, 쓰지도 못하겠다. 잠시만, 잠시만요. 야, 나 쓰지도 못하겠어. 나 달려오는 게 아니야, 너. 환자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환자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야, 본인도 모르게 턴을 했어. 우와! 실력을 보여주세요, 친구에게. 아무 실력 좀 보여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이게 이러면서도 참 재밌어요. 네. 눈밭에서 그러면. 아니, 무사하게 애들한테 돌아가셔야 될 텐데. 어머. 됐어. 야, 또 붙어. 어, 됐어. 어, 턴을 잘하셔. 어, 턴을 잘해. 야, 오히려 친구가 잘 타. 아니, 턴 진짜 어려운데. 아이고, 저, 아이고. 친구가 활강하시는데요? 폼 좋다, 폼 좋다. 어, 그래도 나름 쳤어, 그죠? 폼 좋다. 가자, 이제. 어, 그렇지. 아, 좀 이제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 배운 실력이. 오. 오.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박하사탕 먹는 그 시원한 맛. 얘들은 또 뭐야? 얘네들 눈밭이 세. 어머, 눈썰매장 한 거예요? 신났네. 진짜 재밌지. 스키보다 보드보다 눈썰매가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진짜.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엄청 재밌다. 요새 겁나 재밌어. 근데 아주 신났네. 아, 이번엔 또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도 타고. 네. 추웠을 텐데. 아유, 신났네. 아빠가 준비한 취향 저격 선물에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난다. 이런 게 큰 추억이에요. 그럼요. 둘, 셋! 하나, 둘, 셋! 재밌었어요? 네. 빙어 낚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 춘천으로 갔어요. 아, 춘천 쪽으로. 아오, 저기서 컵라면 맛있다. 기가 막히지. 맛있다. 이 밖에서 먹는 컵라면. 아니, 근데 이 추운 날 낚시터를 왜 갔을까요?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낚시터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저거 많이 안 잡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죠. 있는 내내 인내가 필요하셨겠어요. 이래서 우리 오늘 빙어튀김 먹겠니? 난 한 마리 먹을 수 있어.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요? 아우, 저걸 누구 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 뭐 저거 뭐 잡아서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빙어를. 응? 아, 저쪽 너무 즐거워한다. 두 마리. 그리고 또 남들은 잡힌다. 저 뒤에 봐봐요, 남들은 잡히잖아. 소리 지르고 난리 나지. 삼촌 물고기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 어, 옆에 있는 애가 자랑하러 온 거예요. 삼촌이 물고기 잡은 거 한 마리 선물해 줄까? 응.
어? 선물해줄까? 좋아, 이거 가지고 가. 너 이름이 뭐야? 동화야? 몇 살이니? 귀여워. 이제 5살. 이제 5살 되는 거야? 이거 줄 테니까 저기 엄마랑 아빠랑 또 맛있게 해먹어. 귀엽다. 아우, 저 어떡하면 저 한 마리도 못 잡네, 두 남자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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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 진짜?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도망가서 도망갔어. 느낌이 왔어? 어. 아이고, 동화한테 뭐 많이 갖고 왔니? 와, 동화야, 이거 갖고 온 거야? 속도 깊다, 너. 동화 이거 또 놔둘게. 잠시 놔둘게. 어이구, 뭐. 이게 이게? 아. 고마워. 어, 속도 깊네. 속도 깊네, 이제. 또 왔어? 여기다 다 퍼주나 봐, 제가. 아, 왜 착하게 생겼네. 네, 너무 귀엽다. 아우, 귀여워라. 아니, 도대체 몇 마리 갖고 온 거예요, 여기가? 한 40마리 정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 마리 주고 지금 아니, 40마리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네. 이 집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집은 40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확 뜯어. 아, 미션이 있으니까 다음 미션 한번 볼까요? 맛을 보면 보고 맛을... 맛을 좋아해요? 어. 맛을 얼마나 재밌는데. 내 눈으로 지켜보는데. 어머, 어머, 나온다. 오, 오, 신기하다. 이야. 왕현이는 싫어하다가 혼자서 제일 신나했네요. 세 번째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막내 재현이를 위한 네. 세 번째 미션은 쿠킹 클래스입니다. 아니, 무시하자. 어머나, 우리 재현이가 좋아하는 거 집중 만드네, 케이크. 잘한다. 오, 오 잘한다. 재현이가 초집중하고 있네요. 그러게. 어머, 어머, 어머나, 저기 이불 속 들어가네. 아이고, 저기 이불 속 들어가네. 살짝 누르면서 떼고, 누르면서 떼고. 가운데다 우리 써주면은 여기 옆에는 짤주머니로 꽃모양 만들고 체리나 초코볼 같은 걸로 꾸며주세요. 재현이 지금 만드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먹는 게 더 많아. 쟨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째. 아니, 왜냐면 만들려면 맛을 봐야지. 아, 이제 케이크 위에다가 메시지도 쓰는구나. 아, 너무 재밌겠다. 소금 뿌려봤었는데? 아니요. 왜 셰프들 이거 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 아, 네. 재현이는 어, 일단 다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맛을 어. 봐야 알지. 이게 뭐야, 재현? 너의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지금. 왜 그랬어, 아기별을. 나 코볼해. 아.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일단 다 짜 먹는 중이에요, 지금. 맛있어? 들고 가. 이거 다 가져. 재현이 초콜릿 맛있지? 어디 봐. 어. 아, 펜션으로 가신 거예요? 네. 어, 펜션 잡아놓고 그 앞에 바베큐장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여유가 있잖아요. 동태라 얼굴 들지 그러나? 이렇게 뜨거워. 아, 뜨겁지. 아니, 저 친구는 뭐 하세요? 제일 주부 노릇하신 아빠 대신 고기 좀 굽지. 어떻게 하냐, 나는 항상 해주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평생을 누가 해주는 것만 먹어. 얘 할 줄 알아도 고생이야. 할 줄 알아도 못 해야 돼. 근데 내일 아침 몇 시에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아, 일어나는 시간에? 응. 나보다 빨리. 밥 해놔야지, 나 밥 먹게. 난 생각해도 네가 밥이 가장 맛있더라.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차려주는 밥 좀 먹어보자. 그래, 그래. 맞아, 남이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있다 그랬어.
손가락 먹지 말고. 저분 어제 안 할 것 같아. 폼이 분위기가 안 해진 것 같아. 술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 앞에. 앞날 두려움. 아까 말한 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머릿속에는 있지. 와이프나 좀 더 우리 애들한테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 여건에서 지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 그 가정의 무게가 있잖아요. 아, 그럼. 네. 가족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네 애들 보면은 사실 복용이 생각이 많이 나, 내가. 아, 우리 박복용? 그럼, 그럼. 복용이 생각이 사실은 많이 난다. 아내분 얘기하시는 거고. 네. 아, 다 아는 친구군요. 전부터. 네네. 오랫동안. 알지? 내가 이따가 정필이한테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잖아. 그냥 너만 알고 있고. 응? 술에 취해갖고 장례를 치렀어, 나는. 치르고서 나는 병원에 갔어,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애들이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세 명 남아 있으니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술 먹고 담배펴서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남겨진 사람은 마누라도 없고 정말로 어린 애들 세 명만 남았는데 내가 이 애들을 두고 죽으면 안 되거든. 친구로서의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아프고요.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런 슬픔 때문에 좌절이 될까 봐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까 봐 안 하는 거지 항상 극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이제 어딜 가시나요, 지금? 절에는 왜 가신 거죠? 납골당. 아, 사찰에 있는 납골당에 모셨군요, 아내분을. 당신은 나이 안 먹는구나. 오빠는 머리도 빠지는데, 이제. 동영아, 잘 지냈어? 아이들 아빠로 살면서 처음으로 애들만 두고 혼자 여행 다녀왔어. 이거는 당신 선물. 꼭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오빠만 갔다 왔다. 오빠 잘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묻고 싶죠, 그죠? 잘한다고. 네.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아휴. 우리 사이가 그 정도였나? 아빠? 아빠만? 아빠! 아빠? 아빠? 좋다 좋다. 아빠 오셨다. 아, 아빠! 이거 케이크 만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만든 거죠? 네. 엄청 늦게 할 거 같지 않아? 크림이 너무 많아.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좀 먹어보자. 그래, 잘 만들었네.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원래 미리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빠가 좀 맛있네. 이따 들어온다 했잖아. 맛있어. 그게 맛있어? 하여튼 잘 지내줘서 고마워, 아빠 없는 동안. 응. 태연아 보고 싶었어. 안아줄게. 아, 어. 저 지금 안아주는 건지 갖다 눌러준 건지. 재현이. 재현이 아빠 안아야지. 그럼. 그렇지. 아이고, 야. 꽉 찬다, 아빠 품이. 보람된 가출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떠난 것처럼. 그럼. 아이들을 네.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그 화면 속에서도 많이 보이네요. 행복했습니다. 네. 아유, 아빠가 행복하면 집안이 다 행복해지죠. 그렇죠. 우리 아빠도 애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아빠 고마웠어. 싱글데디 이성일 아빠의 지출내역. 이것은 밤낮없이 일하며 엄마 몫까지 잘 해낸 아빠에게 오아시스 같은 쉼터가 되어주었고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찾아주었다. 그렇기에 100만 원, 이 돈은 아내를 대신해 건네는 사랑의 격려다. 아빠란 슈퍼맨 같지만 슈퍼맨이 아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가끔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가끔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근데 아빠는 너희들에게는 늘 언제나 슈퍼맨이다.